20명이 넘는 손님들이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벽체가 무너지고 손님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뭐 쾅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창문틀이랑 유리랑 이렇게 같이 차 위로 넘어지는. 오늘 낮 12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팔탄면의 한 식당으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창가에 앉아 식사하던 30대 남성이 좌측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와 부딪힌 철제 구조물은 거의 90도로 꺾여 있고 벽면에 붙어있던 유리창은 통째로 뜯겨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70대 남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차 중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급발진했다니까요. 거기 차는 세우려고 하는데. 이 남성은 인근 온천을 방문한 뒤 식당을 찾아 주차하려고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고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CCTV 영상과 차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